난 사랑이로 구나.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갔네. 아리랑 아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가볍게 아라리가 닿네. 시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문경 세제는 웬 구호인가. 구부야 구부구부라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빵나니 반가운 이별을 어이 왔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산동대 약산동대 동대 동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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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 동대해 시작. 약산 동대해. 그렇죠. 그렇게 각이 각이지게 엣지가 있게 동대 이게 아니고 동대 이렇게 해. 약산 동대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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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따라 모두 따라 핀다. 약산동대 시작. 약산동대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 이제 뻗거나 그러니까 높이 내거나 평으로 내거나 높이 떠질러 내거나 그러니까 그때 그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이건 좀 틀려. 이거 춤냐 덤냐는. 춤냐 덤냐. 요건 배워야 돼. 자, 요건 틀려. 따라서 해야 돼. 다 평으로 내거나 높이 내거나 하는데 춤냐 덤냐는 좀 틀려. 해당 완성이도 틀리고. 춤냐 덤냐 시다. 춤냐 덤냐. 춤냐 덤냐 그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춤냐 아 덤냐 시작. 춤냐 아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폐기가 없고 낫고도 안 폐기가 높고 낫거든 내 파그를 피워라. 아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시작. 춤냐 아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도 해. 또 그러니까 베개가 높고 낮거든 해도 되고 높고 낮거든 높고 낮거든 내 파그를 피우라 이렇게도 하고 베개가 다시 하죠. 시작.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파그를 피우라. 한 송이 시작. 해당화 한 송이 와자자지꾼 꼭꼭 와자자지꾼 꼭꼭 우리님 어디 귀에다 고고자가나 줄까 우리님 머리 위에다 꽂아라 줄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거는 그렇게 좀 틀리니까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 춤냐 덤냐 하고 해당화는 운경 세지은 하고 틀리잖아. 춤냐 덤냐 이거잖아. 해당화 아 간송이 틀리잖아. 이거 반주 한 번만. 이거 세마치 덩덩따궁따 중머리로 쳐도 되고 덩덩따궁따 자 북으로 세마치를 쳐볼까요 같이. 북으로는 북으로 칠 때는 여기를 막 동동거리고 치면은 시끄러우니까 아 이거 톤을 조절해서 이쁘게 칠 자신이 없으면 여기 치면 안 돼. 시작. 덩덩 여기를 이거 여기를 다 치면 돼. 덩덩따궁따 잦은 머리 하나 더 있지. 잦은 머리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구박이고 그거는 12박이잖아. 구박하고 12박도 구분 못하면 어떡해요. 자진머리는 하나 둘 셋 넷이고 이거는 샘마치는 하나 둘 셋 이거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건 세박자고 그건 자진머리는 세박자잖아. 하나 둘 셋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자진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이 세마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덩둥 따궁 따구 따망 따구 크게 3박자라는 뜻이지 원래는 8분의 9박자야. 8분의 9박자 자진머리는 8분의 12박자고 아따 다리 아픈 거 좀 쉬었다 쉬었다 쉬기로 했는데 또 했네. 예, 약간 쉬었다가 이제 개구리를 해 이렇게. 개구리 한번 하고 우리 춥냐 덥냐 하고 해당화 하고 춥냐 덥냐 마셔보시오. 내 품 안으로 들으라 내게와 놓고나거든 내 팔을 비워라 내게와 아리가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어려워. 아니야 덩 따 시작. 덩이 한 박자가 그대로 쫙 가야지 세 박자가 덩 따 시작. 덩을 길어 앞에 게 제일 긴 거야. 덩 그걸 한 박자 그냥 쫙 지나가야 돼. 덩 그다음에 덩따따 시작. 덩 그다음에 덩따따 자 덩 이걸 세 구간으로 나눠 쳐. 덩 해봐 시작. 덩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 덩따 해봐요. 덩따 해봐요. 덩따 그다음에 쿵따 이렇게 해봐. 치고 그냥 아니 이거는 지금 구간을 나눈 거야. 덩덩 딱딱 친 게 아니라 이거 세 번만 친 거야. 덩덩 딱딱 이거 세 번만 쳤잖아 지금 내가. 그 사이에 말이 지금 저기 다 들어간 거고 이게 지금 아홉 박을 세 박으로 줄여서 친 거야. 덩덩 딱딱 시작. 덩덩 딱딱 덩덩 딱딱 덩덩 딱딱 덩 덩딱딱 이거야. 어렵지? 덩딱딱 이게 8분의 9박자니까. 이거 그 중에서 쉬운 건데 이것을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국산 박자는 이거 기본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마치를 그냥 대충 치면 안 돼. 더 천천히 치면 덩덩딱쿵딱쿵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덩덩덩 이 치는 게 아니야. 덩덩 되더라고. 딱 여기 잘 안 되더라고. 여기를 날카롭게 아주 정교하게 그게 딱딱 떨어지는 데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대충 막 얼버무리니까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박자도 엉켜 버리고. 그렇게 치면 노래가 안 나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세상 하나요. 아라리가 안네 난 예쁜 예쁜 마누로 들어라 얘기가 웃고 났거든 내 팔을 열어라 아리아리 무리로 쳐서 해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얘기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도 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흥이 다 죽지. 쉬세요. 알겠어. 시기는 또 하고 시기는. 우리 그러면 이 다음에 배울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 꼬리꼬리 개구리. 노라라가 아주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게 참. 그거는 아닌데. 아니, 개구리 다 재밌어. 그게 듣기는 좋은데 예 어려워 그게 안 되지 그렇게 쉽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쉽게 되어버리면이 개구리 다랭이라 할 수가 있까디.